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에게 10가지 지상 최대의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본격 스타 검증쇼 이뉴스 코리아 스타 큐텐.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스타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는 다섯 남자들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팬들을 질투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유전자 연예인 가족들. SS501에도 이런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스타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들을 스타키튼에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거의 같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워낙에 가족들끼리 너무 가까워서.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SS501의 멤버들. 그중 한 멤버는 이 패션 쇼핑몰 CEO에 도전할 정도로 패션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우리 서로 빚들을 하자. 미소년의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는 SS501의 리더 김현중. 하지만 그는 사실 멋진 근육을 자랑하는 짐승남이었습니다. 그의 숨겨진 몸매,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2주 만에 만났죠. 오랜만에 새 앨범을 들고 팬들 곁으로 들어온 SS501. 새롭게 변신한 그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김구라가 앓고 있는 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SS501. 컴백과 함께 그들이 멋진 모습을 드러낸 곳은 팬들이 모인 사인회 현장입니다. 오랜만에 다섯 명의 멤버가 함께 뭉친 모습.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팬들 앞에선 SS501. 바라만 보고 있어도 흐뭇해지는 이 광경에 팬들의 환호성은 더욱 커지는데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인회.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선 팬들의 행렬. 덕분에 SS501 다섯 멤버들은 쉴 틈 없이 사인을 합니다. 이 사진 되게 싫은데. 현중, 정민, 영생, 규정, 그리고 막내 형준까지. 누구 하나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기를 인증시켜준 SS501의 사인회 현장. 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다섯 명의 멤버 중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멤버는 누구일까요? 팬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형준 오빠예요. 아, 너무 잘생겼어요, 현준 오빠. 진짜 잘생겼고요. 아, 걸어다니는 조각 같아요. 했어요. 네, 악수하고 꽉 찍혔어요. 사랑하는 시원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영세이 오빠는 좀 귀엽고 좀 시크한 매력 때문에 좋고요. 규정이는 착하고 좀 순수한 그런 거에 좋고요. 오빠 정규이집 밀렸다고 너무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말고요. 그냥 천천히 정규이집 준비해서 멋진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났다고 들었는데 그거 빨리 하루빨리 완쾌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활동 열심히 하세요. 기다릴게요. SS501 일본から 来ました. SS501 사랑해. I still. 한국과 일본을 거쳐 모든 멤버들이 팬들에게 골고루 사랑받고 있는 듯한데요. 특히 그들의 일본에서의 인기는 상당해 보입니다. 나도 와라. 정민에게 푹 빠져있는 일본 팬. 이어서 형준의 팬입니다. 형준의 악수 한 번에 완전히 감동해버린 일본 팬의 모습. 심지어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WS501 멤버 중에서 일본 팬들에게 유독 사랑을 받고 있는 멤버 영생. 심지어 영생 때문에 한국 여행을 한 일본 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녀가 처음 들른 곳은 영생이 실제로 머리를 하는 미용실. 아예 딱 한 목. 영생이 앉았던 자리에 안내してもらいます. 영생이 앉았던 자리에서 영생과 같은 헤어스타일을 주문합니다. 영생의 이름만 들어도 행복한 그녀. 영생의 헤어스타일을 여자에게 맞게 약간 변형시킨 머리로 영생 따라잡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머리를 자르던 빗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영생이 다니는 치과. 영생이 이곳에서 한 미백 치료에 도전했습니다. 무시바 치료じゃなくて 良かったですね. 이 일본 팬 못지않은 특별한 팬이 한국에 있습니다. 독설의 제왕 김구라. 영생이 아주 좋아합니다. 영생은 반가워. 유독 방송에서 영생을 편애하던 김구라. 항상 영생을 찾습니다. 네. 영생 씨. 아, 지금 쉬고 있어요. 집에 있는데. 아, 아파요? 아니, 그러면... 영생이 됐구나, 이 지금. 똑같은 사람은 <나라고 영생이 오라고. 웃음> 브라이 씨가 많이 찾는다요. 보다 못한 나머지 멤버들이 김구라의 마음을 전달했죠. 아, 힘내자. 허영생 씨. 네, 우리 WS501의 메인 보컬. 문희준 씨 이후로 모처럼 정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 우리 이제 WS501에서 허영생 씨. 굉장히 사랑하고. 아니, 왜? 좋아하고. 왜? 열렬하게 허영생에게 집착하는 김구라. 그의 특별한 팬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팀 내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그의 파워풀한 노래 실력. 김구라는 그의 노래 실력에 완전히 반한 것이죠. 아,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다 실력이 있네요. 아, 모리준 씨도 그렇고 우리 허영생 씨. 아, 아. 영생에게만 무한 애정을 쏟아붓는 허영생 덕후 김구라. 그의 이 소문난 팬심에 WS501의 팬들은 김구라를 위해 허영생 아리라는 병명까지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김구라가 앓고 있는 병의 이름은 허영생 아리입니다.